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의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최근 행복학 연구에 따르면 날마다 행복해지는 법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직장 생활에서도 즐겁게 살고 싶어 하는데 실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가지만 우리가 잘 유념한다면 우리는 이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날마다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사입니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심리나 명상 그런 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종교를 갖고 있다라면 그 기도의 시작은 감사이고 끝은 또 감사이다. 결국은 이 감사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곧바로 우리는 불행이 시작돼 버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자꾸 불평, 불만, 아쉬움, 후회, 미움, 분노가 생길까요? 바로 그것은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자꾸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항상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천당에 갔다, 지옥에 갔다. 항상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 내가 지금 감사한 마음이 없고 불행하다라는 것은 즉, 내가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내 자신을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다. 즉, 더 이상 우리가 비교를 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이 정도의 모습,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부모와 같은 경우에는 내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나 또한 내 친구나 내 주변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 자신은 이 지구상에서 어찌됐던 생명을 지닌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하찮게, 값어치 없게, 쓸모없게,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면 내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지. 자꾸 누구보다 나는 부족해, 나는 멍청해, 나는 얼굴이 못생겼어. 그런 식으로 자기를 깎아내리게 되면 곧바로 불행으로 우리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거를 더 감사해야 될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니까 낙천주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죠. 낙천주의라는 거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 긍정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어떤 사람은 여기 이제 음료수가 이제 반 정도 담겼는데 이게 이거밖에 없어.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어도 와, 아직도 반이나 남았구나. 충분히 먹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느냐, 저렇게 생각하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죠. 한 남성이 아침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오늘 제가 사고 나지 않고 그래도 몸 건강하게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이제 거리를 가고 있는데 앞에서 오는 차에게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정말로 화가 나고 짜증나고 속상하겠죠. 근데 A라는 같은 상황에서 A라는 남성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재수도 없지. 아침에 열심히 이렇게 기도도 했는데 결국 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나는 정말로 운이 없는 놈이야. 재수가 없어. 내 인생은 항상 이 모양이야. 라고 한탄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 B라는 사람은 와, 정말 다행입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무단횡단을 했는데 정말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다리가
다리 하나가 부러진 것만 해도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다행입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전자는 평생 이 사건을 불행하게 바라보는 반면 후자는 와 다행이다 라고 감사함을 느끼고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짐으로써 항상 이제 길을 갈 때는 좌우를 살피는 그런 좋은 교훈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 긍정이 무조건 좋게 본다 그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건 좋은 거고 공부 못하는 건 나쁜 거고 부정이고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긍정은 어떤 거냐면 내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 받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과거의 것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현재 고통의 짐을 지고 가는 삶이 아니라 아, 이 상황이 나에게 왔구나.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교훈을 삼으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거. 더 이상 내 삶에서 어떠한 것과 싸우고 다투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가끔씩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건강한 사람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로 장애를 얻을 수 있잖아요. 두 다리가 잘려가지고 휠체어를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내 삶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자살 충동이 생기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라는 어떤 피해망상, 피해의식에 빠지면서 인생이 끝나게 되는데 차라리 이 순간에 이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낙천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라면 내가 설령 두 다리를 없는 장애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닌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된다. 그 기회가 그 사람에게는 더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 낙천주의 삶이 필요하다. 그럴 때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행복학 연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친절한 행동이네요. 스페인의 뭐 대기업에서 이런 실험을 하게 됐어요. 심리학 실험인데 직원들 몇 사람에게 무작위로 말한 거예요. 너희들 그 직원 동료들에게 무조건 친절을 베풀어라. 저 사람한테 잘해줘라.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줘라.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라 라고 몇 사람에게 무작위로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주일, 이주일 동안 주변 동료들에게 엄청나게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관찰 카메라로 지켜보니까 주변의 동료들이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있고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 친절을 베풀었던 저 사람이 점점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삶의 행복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나 또한 같이 행복해진다라는 것이죠.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 내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줬다라는 그 만족감이 오히려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도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개인 심리학의 유명한 아들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그 우울증 환자들에게 나는 처방을 내리겠다. 당신들이 14일 동안, 2주 동안만 당신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라. 그러면 그대의 우울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기 안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면 결국 그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 또한 기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TV에서 보게 되면 그 봉사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부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물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도 엄청나게 많은 거지만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자신이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렇게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결국은 행복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뭐 친절이 이게 과하게 넘어서 남에게 뭐 호구가 되는 것처럼 남이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친절이라 해서 돈을 다 줘버리고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친절함을 베푸게 되면 당연히 당신의 행복이 증진된다라는 것이지 무조건 호구가 되어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하기 싫은데 억지로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친절한 행동이 아니라 저 사람도 속이는 거고 내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라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저 사람이 웃었으면, 기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해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기뻐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라는 건 아니고 일단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최대한 기쁘게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작은 선물도 해주고 그 사람한테 칭찬을 해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사주거나 같이 여행을 가면서 그 사람이 즐거울 수 있도록 해준다라면 그걸 보면서 내 자신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보다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학 연구에 따르면 용서를 하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용서를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용서와 반대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미움이에요. 분노, 화, 집착이죠. 그럼 웃기잖아요. 용서와 반대가 미움, 분노, 화, 집착, 그리고 또 우울증이에요. 우울함. 우리는 이 우울함, 미움, 분노, 화, 집착 이런 심리를 보내주고 싶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놓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정확하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해주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마음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내 가슴에서 미움이 자라나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심장에 이 미움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저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난 왜 이렇게 바보야 이런 식으로 내가 자꾸 말하다 보면 이 말이 씨가 되어 가지고 이 미움이라는 이 심장에서 점점 열매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자기 학대가 시작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 나와 타인에게 집착하는 그런 강박 증세를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누군가를 용서해서 가장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저 미워했던 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면 내가 가장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저 나쁜 사람과 싸우거나 다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끈을, 잡았던 끈을 놓아줘버리고 내가 원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행복해지는 법 네 가지는 참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것에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낙천주의,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라. 세 번째, 누군가에게 친절한 행동을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된다. 그러면 내 삶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 네 가지만 잘 유념하셔도 우리의 삶은 항상 날마다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행복재면사 정명희였습니다.